제가 저기 현장 취재한 이후로 예. 간만에 그 대정부 질문을 되게 기다렸어요, 오늘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관심들이 높아졌잖아요. 이미 한 차례 쌍방이 고발됐고, 특히 이제 두 차례 심 의원께서 심재철 의원이 할 때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책특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명백히 확실하게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특히 여의도의 여야 정당들이 심 의원이 이번에 큰거한 방을 터뜨리지 않겠느냐. 네. 면책특권도 있고 청와대 예고도 많이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좀 고사성으로 쓰면 태산명동 서일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좀 풀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뭐 소리 소문은 났지만 예. 거의 내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저기 여기에 나온 동물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이 거의 뭐 설전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치열하게 한번 맞붙었거든요. 이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보자지들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그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재정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방금 이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콜럼버스 날개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가지고 가시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그중에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랄지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봐서는 안될 자료를 두본 번째 두 겁니까? 번째 그렇습니다. 봐서는 안 되실 자료를 보신 겁니다. 비인가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그러고 말씀하시는 전혀 안 것처럼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용이라고 써 있고 강변하지 마십시오.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리고 보여드렸듯이 뻥 뚫려 있었다니까요.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에 쓰신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세요. 제가 마찬가지로 잘못 썼으면 공개하십시오. 을지훈련이면은 청와대는 비상대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첫날인 작년 8월 21일 밤 11시 10분에 와인바 하프 베스트 10에서 6만 5천 원 기강회의 아닙니까? 전원이 다 벙커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를 보셔야지요. 그때 해외에서 혹시 손님이 오셨는지, 부처간 협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보셔야지. 네, 거의 한 2분 정도 되는 시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근데 이게 재밌는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네, 예. 그렇죠. 일단 뭐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 모습들? 글쎄, 뭐두 사람이 공방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검찰의 사법당국의 고소 고발의 당사자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항변했지만은 본인도 지금 말을 잠깐 논리적 어긋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앞에 불법적인 자료를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나중에는 사법당국에서 다 불법성 여부는 확인하겠지만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저는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불법이냐 합법이냐 예. 여부는 왜냐면 자료 이것은 취득 과정이 그렇죠. 불법이냐 자료 합법이냐. 취득 과정은 이거 간단합니다. 예. IT 전문가 또는 검찰 조사하면 금방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기서 허위 여부는 금방 판결 나오죠. 예. 김동연 부총리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 이제 사법당국에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이야기해놓고 앞에는 또 불법적인 취득 자료 취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맞지 않다.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이것이죠. 불법 취득 여부는 이제 사법당국에 나중에 예. 처리하겠지만은 정말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적절하지 해킹 등 않게 전혀 사용했는지 불법적인 여부, 특히 이 방법을 쓰지 말고 정부는 그 100%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해 정상적으로 왔습니다. 접속 전 정부의 자료를 특활비라는 것을 열람했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지금 정부인 만큼 더 깨끗하기를 불법적으로 국민들은 정보를 바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말씀하고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계신데 그런 불법적이나 적절하지 않은 돈의 사용, 세금 재정 관리가 사용했다면 허술하다는 비판을 게 받을 수밖에 방금 이 없겠죠. 현장에서 그것에 관한 논란, 드러났습니다. 그렇지 그것에 않습니까? 관한 논증, 그것에 관한 정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거 핵심입니다, 이 지금 사건은. 경찰 알겠습니다. 네, 김동연 부총리 말에 앞뒤가 좀 맞지 않았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 안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저기 현장 취재한 이후로 예. 간만에 그 대정부 질문을 되게 기다렸어요, 오늘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관심들이 높아졌잖아요. 이미 한 차례 쌍방이 고발됐고, 특히 이제 두 차례 심 의원께서 심재철 의원이 할 때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면책특권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명백히 확실하게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나 특히 여의도의 여야 정당들이 심 의원이 이번에 큰 거 한 방을 터뜨리지 않겠느냐. 예. 네. 면책특권도 있고 청와대 예고도 많이 돼 있었죠. 돼 있었는데 그 한마디로 이렇게 좀 고사성으로 쓰면 태산명동 서일필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소리 소문은 났지만 예. 거의 내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저기 여기에 나온 동물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먼저 이 동영상을 시연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심 의원 주장대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쭉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심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이 신문사 사설과 기사를 가지고 읽는 순간 예. 아 저는 이거는 좀 심 의원이 궁지로 몰리는 거 아닌가 빈약하다라고 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뭐 일부에서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만 심 의원이 좀 당황하지 않았나. 또 김동연 부총리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저분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 또박또박 목소리가 높여가면서 예. 이런 멘트까지 했죠. 우리 뭐 공직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둘 다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할 정도 보면은 우리 김동연 부총리가 작심을 하고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이 네. 사건이 청와대에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청와대까지 뚫린 거예요. 야당의 네. 공격에서. 그리고 청와대는 도덕이 상징이어야 되는데 도덕성이 상징이어야 되는데 그게 뚫렸다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본질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법 합법 여부가 아닙니다. 자료 취득에 청와대 도덕성 여부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자꾸 청와대가 정치는요 프레임 싸움입니다. 프레임 어떻게 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의 입장은 프레임을 불법 취득한 자료다. 그러므로 이 공개 자체도 불법이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몰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들은 그건 별 관심 없어요. 불법이면 불법 아닌가 별 관심 없습니다. 그건 그들의 게임일 뿐이고 그들의 게임은 과연 청와대가 내가 낸 세금을 정확하게 적절히 사용했는가 이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프레임을 밀리니까 두 번째 프레임을 바꿉니다. 어떤 프레임이냐? 자 안보 관련 자료를 유출시켰다. 국가안보에 위협했다. 프레임을 바꾼 겁니다. 어제부터 프레임을 바꾸더라고요. 지금 프레임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오늘 대정부 질문은 모든 사안이 처음부터 쏟아지다 보니까 다시 논란이 된 것이죠. 청와대도 지금 합법 불법 여부는 약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프레임 자체가 국민들의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 의원님 그러면 지금 내용이 업무 추진비를 청와대가 어떻게 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오늘 대정부 질문 관심도가 높았던 게 과연 어떤 새로운 게 나올 것이냐. 근데 오늘 내놓은 저는 거 보면 오늘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예. 아마 청와대 심재철 의원이 제가 의원이다 하더라도 처음에 공개할 때 센 걸 공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미 센 건 공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 정리판 당사자를 불러놓고 총 정리한 그런 상황이지 오늘 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터뜨린다? 명책특권을 이용해서 터뜨릴 사안도 아닙니다. 저 사안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궁금한 게 6만 원 썼다, 8만 원 썼다. 제가 금액을 대충 기억하기로 한 21만 원 정도가 굉장히 고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쓴 걸 가지고 뭔가 업무 추진비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건 그러니까 조금 지금 이런 것이죠. 단 한 건이라도 예를 들어서 밤에 심야에 뭐 와인바에서 술을 마셨다든지 저는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 바쁜 와중에 24시간 가능한데 와인바에서 업무를 봅니까? 넌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단 10만 원 썼더라도 예. 와인바에서 업무를 보나 변명 자체가 변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쁘니까 외국 손님들 만난 다음에 와인바를 갔다? 그래서 업무를 봤다? 많은 광화문 내거리 서가지고 국민들 물어보십시오. 자 와인바에서 우리 업무를 봤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설사 본인들은 그렇다더라도 그리고 또 무슨 지금 심재철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8,800만 원치를 샀어요. 예. 청와대의 이야기는 식재료를 샀다. 예. 청와대에서 그동안 재래시장 살리자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바로 앞에 효자원 시장 가서 사면 되지 왜 백화점 가서 식재료를 8,800만 원치 삽니까? 일요일에 가서 삽니까? 말이 안 되는 변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건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여기에 더해서 을지훈련 기간에 또 술집 카드 사용 내역이 있다. 이것도 나왔는데 국민 눈높이상 좀 용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안 의원님도 저렇게 다소 좀 흥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와 이거 어떻게 청와대가 그런데 돈을 쓸 수 있지? 와인바? 했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와 오늘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가 해명한 걸 보면은 예. 단 한 건도 규정을 위반한 게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의원님 프레임 게임을 얘기하면서 뭐 업무 추진비로 바로 넘어갔는데 사실 근데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정부의 불법성, 불법 취득 여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김 부총리 얘기한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은 것 중에 물론 뭐 100만 건이라는 숫자도 기재부는 48만 건이라고 했었죠. 예. 37개 기관 오늘 100만 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이 재정 분석 시스템 이걸 6년 동안 접촉을 네. 했답니다. 예. 했는데 그동안 5년 동안에는 20건 정도. 20건 했는데 예. 7월부터 지금까지 140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8월, 9월에 문제가 터졌으니까요. 예. 두 달 동안 140회면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아닙니까? 고의가 있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입장이고 예. 이제 그동안 오늘 뭐 새롭게 또 업무 취집이 세월호 부분도 좀 얘기했고 심의원이 예. 했는데 이제 저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먼저 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면 해명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총리가 면세점에서 돈 썼다. 딱 그 얘기만 들으면 부총리가 왜 면세점에서 돈을 썼지? 세금 뭐 좀 10만 원짜리 8만 원에 살려고 예. 세금 안 내려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설명을 들으면 한 우즈벡 부총리 회담인가요? 그거 가면서 면세점에서 사갖고 선물 사줬고 본인이 우즈벡 부총리로 받은 거는 국고에 귀속시켰고 예. 이런 해명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자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단 한 건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막 저기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예. 이 보도자를 통해서 오늘 심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 뭐 그 미수습자 예. 기간 동안에 4만 2천 원 밥을 먹었다고 했는데 누구랑 먹었는지 두 명이 밥을 먹었다고 하죠. 그 늦은 시간에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와인바나 뭐 칵테일바 무슨 뭐 이렇게 주점들이 있는데 오늘 뭐 부총리나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 저는 저의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카드사에 코드 부분이 잘못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방병원하고 뭐 겹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기타 유흥음식점 그래서 밥을 팔 수가 있거든요. 밤늦게 할 경우에 뭐 저도 뭐 신문사에서 법인카드를 써봤습니다만 예.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뭉뚱그려가지고 이게 제목을 뭐 예를 들어서 상호명만 해가지고 술 먹은 거 아니냐 업무 안 하고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를 썼다. 그건 아니라는 게 지금 속속들이 해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두 가지 틀에서 볼 때는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심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잃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가 전 이제 상당히 좀 궁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밤늦게 이런 이야기예요. 밤늦게 와인바에서도 밥을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럴 수도 백배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라면 상식선을 가지고 있는 상식선을 가진 그런 수준에서라면 뭐 변명 아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아마요 이럴 가능성이 높지요. 청와대 직원 중 수백 명이 쓴 카드 내역입니다. 이거는 특정 개인 쓴 거 아니에요. 청와대 무슨 수석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본인들이 이제 청와대는 추적했을 거 아닙니까? 예. A 모 씨한테 자 당신 이렇게 썼냐? 그러면 A 모 씨가 자신 있게 저 이거 그날 밤 와인바 가서 친구들하고 먹었습니다. 이거 하겠습니까? 분명히 변명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 친구 나름대로는 별 이야기를 다 써낼 겁니다. 예. 이걸 모아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청와대 대변인한테는 그 자료가 오는지 특정 개인한테 물어봤을 때 분명히 와이파이에서 11시 반에 카드를 그었어요. 당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징계를 당하는데 불법 사용했는데 적절하지 않게 사용했는데 아마 그렇게 모아서 나온 만약을 변명. 만약을 가정하시는 거죠? 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그 기획재정부에 이것도 쉽게 뚫렸습니다. 예. 그랬다면 지금 방어 시스템, 이게 제로 시스템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일어나고 예.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부하 직원들 보고를 받아서 지금 나서는 것이고 그러나 예. 우리가 어떤 그 조직에서 본다면 그런 변명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특히 청와대에서의 카드 사용 여부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시켰겠습니까? 수석이 시켰겠습니까? 아마도 아래 직원들이 카드 썼는데 부적절히 쓴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 이번에 체크를 당한 거고 본인도 해명하라니까 저렇게 해명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아까 저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청와대에서 쓴 내역 중에 예를 들면 이 목욕비라던가 아니면 치킨을 밤에 사준다던가 5,500원 사우나비 예예예 예, 예. 예. 그 금액은 얼마 되지 됐었죠. 않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 지침에는 위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일부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 뭐 사줄 수 있죠 그 부분은. 그런데 청와대의 답변이 처음에 바로
아 이건 좀 이런 죄송스럽게 됐다, 유감스럽게 됐다 이런 식의 발표가 아니라 곧바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 목욕비에 썼는데 이거는 예. 규정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좋았겠다. 예. 그 말씀인 거죠. 글쎄요, 이게 저는 뭐 저기 뭐 우리 앵커도 지금 기자 생활하니까 예. 저도 기자 생활할 때도 사실 딱 업무 시간 넘어서 가지고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예, 많죠. 그래서 예. 청와대 24시간 365일 일한다는 거를 상당히 뭐 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이게 저기 근무 연장선상에서 경찰관들 애쓰고 하니까 그 돈을 썼다. 이거를 업무 추진에 꼭꼭 따져봐가지고 이거는 이 11시 반인가요? 그 규정에 어긋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자. 거기까지는 판단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이 심 의원이 이 100만 건의 다운로드를 해서 자료를 가져갔을 때 사실 뭐 압수수색이 좀 빨리 들어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렇듯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예. 청와대 직원들 6시에 다 퇴근해라 이 지시를 한번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이 직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듣지 않고 모두 24시간 일했다는 것은 지금 다시 자랑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단추가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말이 엇갈리는 겁니다. 헷갈리는 것이죠. 지금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지금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시당초 청와대가 과도하게 도덕적 우월감이 있다 보니까 세게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 인기를 믿고. 그러나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우리 직원들 실수였다라고 하면 될 것을 세게 나온 겁니다. 너네들이 뭘 잘났다고. 지금 사실 저러면서 심재철 의원이 너는 뭐 잘했나 식으로 나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심재철 의원과 따져봅시다.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건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 사안 자체를 틀어제끼는 것이죠. 그건. 알겠습니다.